샬롬,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전도사 안울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요 약간 럭셔리하게, 네, 오늘 아점이죠? 그러니까 첫 끼를 지금 먹는 거니까 오늘 코피가에서 베이글하고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, 여러분들 그 칼로리 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베이글이, 기본 베이글이 이게 한 210칼로리 정도 된대요. 210칼로리. 그리고 크림치즈가 10g당 30칼로리래요. 그래서 지금 이게 28g이니까 90칼로리 잡고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300칼로리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보이는 닭가슴살 샐러드 보니까 닭가슴살이 1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제 짐작으로. 그러면 단백질이 30g 정도 들고 탄수화물 조금 들었으니까 120칼로리. 거기 이제 채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, 채소는 칼로리가 좀 낮으니까 얼추 제가 그람은 재보지 않았는데 한 50칼로리에서 60 정도 적응해서 한 2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기 소스가 있네요. 소스가 약간 기름이 듬뿍 떠서 얼마나 줄까? 여유 잡고 한 100칼로리 정도 잡읍시다. 그럼 이제 총 600칼로리. 600칼로리. 자, 그래서 거기에 커피 한 잔, 블랙커피. 그렇게 하면은 뭐 600칼로리에 이 정도면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포만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먹으면 저도 눈으로 볼 때 와, 배부르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여러분 코피가에 오시면은 이렇게 따뜻한 베이글과 닭가슴살 샐러드가 있다는 거 아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럴까요?